책 리뷰 채널 해달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조은규라고 합니다. 오늘은 재료연구소의 초대를 받아서 창원에서 열리는 TCT 코리아 2019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참가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공약을 하나 걸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장비는 크게 두 가지 라인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 가지는 메탈 장비고요. 한 가지는 오닉스라는 출력물을 실제로 출력하는 장비예요. 저희가 보통 메탈 장비다라고 하면 파우더에 레이저를 가해서 입력시키는 방식의 레이저 장비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메탈 자체를 와이어 형태의 필라멘트로 제작을 해서 FDM 방식처럼 출력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개발 소재입니다. 와이어 형태로 감겨져 있는 필라멘트, 뜨거운 노즐에서 압출해서 실처럼 뽑아내면서 적층하는 방식을 FDM 또는 FFF라는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필라멘트 자체에 메탈 가루와 왁스와 그리고 필라멘트, 플라스틱 자체를 같이 반죽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출력물을 저희가 솔벤트라는 액상에 담궈서 안에 들어가 있는 왁스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그러면 아직 완벽한 메탈 상태가 아니겠죠. 플라스틱 제거를 하기 위해서 신터라는 가마에 신터링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안에 들어가 있는 왁스 불순물과 플라스틱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완벽한 메탈의 형상만 최종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조형물의 정보가 여기 휴대폰 화면에 뜨는 증강 현실을 이용해서 만든 금속품이고, 보통 안경 쓰면은 VR 체험 같은 거 이렇게 하기, 이게 온도를 나타내는 그냥 정보, 팔다리 풀어지면 이게 금속을 심잖아요. 나중에 변형이 돼도 안 꺼내도 알 수 있게, 안 꺼내봐도 이제 알 수 있게, 여기 안에 변형 센서를 안에다가 생성을 하는 거죠. 저희 같은 온라인 제조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을 하시면, 예를 들면 이걸 만들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도면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도면을 저희 플랫폼에 올려주시면 전석을 해서 견적을 보내고, 마음에 드신다 그럼 온라인에서 결제를 하셔가지고 제조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들고 싶은 건, 제가 저희 사무실에 있는 3D 프린터를 만들고 있어서, 사무실에 두죠. 아, 사무실에 두나요? 아, 횡령이 있기 때문에. 아, 허락을 받아야 되고. 아, 그렇구나. 저희 사무실에 제 책상에, 네, 제 이름으로 돼 있는 뭐 간단한 네임태그라든지 이런 거 제가, 네, 만들어서. 아, 그렇구나. 라고 해가지고 레이저와 분말을 같이 조사해가지고 이제 쌓아가는 기술입니다. 소재가 선정이 되면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이즈를 구현했다 한다고 하네요. 아직은 외산이 좀 많이 쓰거든요. 국산화도 하고 도면만 넣으면 다 만들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추가하고 싶다. 저희는 쓰는 스킨업 쪽이에요. 실
솔직히 말해서 PTO를 할 좋아하진 않지만은 주로 금속과 플라스틱 두 가지로 나누는데 속도는 무겁잖아요. 근데 여기가 그 경영화 구조와 인체로 딱 맞춤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생체 바이오죠. 요새는 이렇게 경영화 구조도 돼 있고 출력하는 비용으로 따지게 되면 10만 원 미만으로 들어갈 거예요. 3D프린터를 모듈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을 했어요. 타사 장비보다 좀 빠른 시간에 시간당 10cm를 쌓아 올릴 수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최대 월 100만 개 정도의 거품을 생산하다가 있고 저는 티타늄으로 해가지고 뼈가 없어진 사람들에서 뼈 이식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느낌 희재 장기라든지 바이오 3D 프린트 쪽으로 뭐 인공 관절이라든지 인공 심장이라든지 막 악마들이라든지 출력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조용 중에 있습니다. 바닥을 찍으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파우더를 이제 다시 깔고요. 이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할 때 입에 이걸 끼워놓고 드릴링 작업이나 할 수 있는 임플란트인데 현재로서는 시뮬레이션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람 입 모양을 지금 뽑은 거고요. 치기공소에서 이빨을 만들고 나서 거기에 잘 맞는지 한번 껴보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 이거는 자유롭게. 네. 뭐 지금 저희는 그 이빨 의료기기 네. 쪽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저희는 일단 뭐 LCD 프린터에서부터 DLP 프린터, SLA 프린터에 사용되는 스탠다드 레진이랑 바이오 레진 그리고 엔지니어링 레진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고요. 바이오 레진을 임시치아나 수술용 가이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질문을 받으니까 되게 어려운데 저는 사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는 제 차를 좀 개조해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만든 차들인데 제 취향에 맞는 차들을 직접 만들어서 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창의란 제품인데 빌드 사이즈가 100mm 원형 실린더 100mm에 높이 100mm 제품이고 최대 레이저를 두 개까지 가용할 수 있어서 생성력을 약 85%까지 올릴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벤탈 이제 브릿지나 뭐 RPD 그리고 캡들 만들 수 있고 직업은 그냥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한데 여러 분은 골라가거든요. 그렇게 정리도 많은 얘기가 된다는 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참신한 질문. 아버지가 아들을 만드는 것처럼 3D 프린터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파우더베이드 방식의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시고 많이 활용하시라고 만들어서 전시해놓은 거고요. ABS 소재로 해서 대형 FDM 프린터기라고 해서 대형 시제품들 만들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동차 기반 구축을 연구하는 곳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첨단 자동차 쪽을 출력하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물어보시면 저는 아무래도 바이오 쪽에 인체장기? 재료나 화약 쪽에서 텐트 같은 출력물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크게 이제 컨트롤하고 프린팅하고 모니터링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와 같이 GCT 코리아 2019를 같이 참관했는데요. 아, 굉장히 떨렸지만 명함도 한 80장 가까이 돌린 것 같아. 80장 맞나? 아무튼 많이 돌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뿌듯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